올댓뮤직의 저희가 또 자랑은 제가 MC를 맡고 나서 올댓뮤직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게 영상 편지예요. 그 어느 것보다 영상 편지에 제가 공을 들이거든요. 두 분은 워낙 베테랑이니까 제가 누구한테 쓰라고 말하지 않을게요. 팬분이 됐건 소중한 사람이 됐건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. 렌즈를 바라보시고 영상 편지. 안녕, 영배 씨. 나한테. 정말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었고 너무 안 불러서 이제 끝인가 보다 했어 우리 사이. 늘 SNS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진이 참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. 어플 적당히 사용하고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좋은 노래 잘 만들잖아. 이제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고 얼른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. 늘 지켜보고 있어 정말. 아, 네, 나 셋이서 다른 분한테 해주세요. 하시고 싶은 분한테 해주세요. 영배 씨. 난 다른 말 안 할게요.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. 앞으로도 이렇게 나무처럼 있어주세요. 영배 씨,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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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. 에로틱까지. 너무 진심이 담긴. 팬들의 마음을 담아서. 아, 너무 멋있습니다. 옥달의 마음도 담겨있어요. 예. 와, 영상편지 오늘부로 폐지해야겠다. 아, 악용사례네, 악용사례.